건강 공부 전문가 블루를 위한 가이드 블루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블루스 주니어와 팬더 기타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전 리뷰에서 트윈 리버브를 만났던 감동과 좀 비슷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되며 그에 따른 녹음 방식들도 많이 변화해 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앰프들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옥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공관 앰프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옥스가 출시되면서 그 편견이 많이 사그러진 먼저 깨져버렸죠. 네, 상황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블루스 주니어 4를 깁슨 레스폴과 SG에 연결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연결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 패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고요.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된 상태에서 패스위치를 이용한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저희가 트윈 리버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풀 크랭크업된 팬더 앰프의 사운드는 역시 깁슨과 잘 어울린다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께서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 역시 이게 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특집을 하면서 네. 맞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레드제플린 앨범에서 들었던 소리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간접적으로 아 이런 소리를 그때 한 거구나 라고 느껴지고 정말 이게 그 고출력을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고출력을 버텨낼 수 있는 픽업은 어쨌든 싱글보다는 험버커가 훨씬 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크랭크업 된 소리를 험버커 픽업이 이제 제가 받아서 험버커로 출력되어서 이렇게 가서 나오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정말 레인지가 넓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시연하면서 이제 현영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풀크랭크업은 SG다. SG, 그렇죠. 와 이번 조합은 SG가 너무 좋았다.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타를 뭐 수백 대를 두고 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최대한 이제 분별력이 있게 하려고 이제 모델을 어느 정도 정해서 뭐 물론 기타 컨디션도 또 일일이 따지다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라인 안에서 해봤더니 레스폴도 너무 좋았는데 와 SG는 정말 그 비명을 지르는 듯한 정말 엄청난 네네. 그 폭발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까 예전 레전드 밴드들의 녹음 사운드에 대해서 은총씨께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악기들을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의 악기들을 구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녹음 상황에 맞춰서 동일한 상황에 맞춰서 녹음하는 것이 가장 비슷한 사운드가 연출이 그죠?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플러그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녹음하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 사운드 아니면은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연출해서 녹음하는 밴드들이 많아졌는데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옥스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고 이렇게 받은 소스 를 가지고 이제 연주자들이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멋진 사운드들을 이제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앨범에 쉽게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슈퍼스트랙과 할로우바디 335를 가지고 블루스 주니어 4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군관금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